12번째 편지. 항해 8년 7개월째. 지구 시간으로 대충 170년 후.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 해도 오래전에 어느 별에 정착해 좋은 사람 만나 아들, 딸 열쯤 낳고 가족들의 축복 속에 한 생을 마감했다 해도 혹은 어느 빛의 궤도에 올라 지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아득한 여행을 하고 있다 해도 어쩌면 아득한 성계 너머에서 이제 막 배에서 내리며 어린 날의 가벼운 추억거리처럼 나를 회상하고 있다고 해도 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오래전에 다른 시간대에서 죽었겠지만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하루가 다 필요해. 하루라도 정신을 놓으면 그 시간이 하염없이 늘어나 하염없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생이 끝날이라는 것을 예감을 해. 알람 시계가 시계 단위로 울리게 만들어 놓았어. 바깥 시간과 상관없이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밥을 먹어. 내 몸이 고장나면 아무도 고쳐주지 않을 테니까. 배는 계속 어딘가 삐걱거려. 내가 예전에 싸놓은 오줌이 지금도 어디인가 스며들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을 해. 뭔가 고치다 보면 하루가 다 가. 배 밑창에 들어있는 매뉴얼을 매일 연구해. 아무도 나를 위해 대신 알아주지 않을 테니까. 배 안에서 식물을 기르기 시작했어. 씨앗 하나를 갖고 타도 몇 달 뒤에는 수백 배의 열매를 맺어. 공기의 자연 산소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다들 꽤 적응한 편이야. 덕분에 요새는 사료 말고 다른 것도 먹고 있어. 어느 날 잠이 깼는데 숨이 답답한 거야. 창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창을 열고 바람을 좀 쐬어야겠다고. 밖은 밤이더라. 어지간히 늦잠을 잤구나 생각했어. 일 났다. 오늘 결혼식인데 준비할 것도 많은데. 나는 창으로 가서 문을 열려고 했어. 안 열리더라. 무슨 놈의 창에 손잡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공구를 꺼냈어. 이걸로 깨서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어. 와, 1분만 더 창을 닫고 있다간 숨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 환기를 안 한 지 얼마나 됐는지 방에 내 땀내며 지린내 같은 게 진동하고 있었거든. 창을 치려다가 다른 손으로 내 손을 붙들었어. 바들바들 떠는 손을 붙들고 정신이 들 때까지 웅크리고 있었어. 내가 여기에 있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자제하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살린 거야. 당신이 지금 어느 시대에 있든 이미 죽었든 살았든 무한의 별무리를 여행하고 있든 13번째 편지. 항해 9년째. 지구 시간으로 아마도
223년 후. 자고 있는데 배에 진동이 왔어. 내 배만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가 뒤흘린 것 같았어. 창을 내다보니 큰 운석이 지구에 부딪히는 거야. 무시무시한 속도로 추락하는 걸 텐데 어찌나 큰지 느리게 보였어. 이렇게 멀리서도 바다가 푹 패는 것이 보였어. 터져나간 물이 주위로 퍼져나가고 땅에 이르러서는 열풍이 뒤덮는데 지구가 너무 작아 보여서 감이 없었어. 사람들이 저 별에 가득 살던 무렵에는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보는 사이에 지구는 불구덩이가 되었어. 저 정도라면 대기는 다 타버렸을 거야. 바다는 전부 끌어올랐을 거고 살아남은 건 아무것도. 그러다 잠에서 깼어. 하지만 잠에서 깬 뒤에는 어디까지가 꿈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 너무 생생한 꿈을 꾸었을 때는 어느 쪽이 말이 안 되나 생각하다가 아, 말이 안 되는 쪽이 꿈이구나 생각하곤 하는데 지금은 둘을 구분할 수 없는 거야. 탁자에 놓아둔 반지에서 음악이 흐르더라. 반지가 노래하네. 이쪽이 꿈인가 보다 생각했어. 주위를 둘러보니 같이 온 새 신랑들이 뒤엉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 벽에는 꽃이며 리본이 달려있고 금방 결혼함이란 말이 사방에 붙어있었고 밖에 나가보니 작은 도시 같은 여객선 안에서 사람들이 나들이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었어. 다들 설레고 행복해 보였어. 역시 나는 생각했어. 전부 꿈이었구나. 꿈이라서 참 다행이야 하고 생각했어. 천장에는 선장 얼굴과 함께 집에 돌아간다는 네온사인이 형광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어. 어? 저건 말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지. 당신은 떠났을 때 모습 그대로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 아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그대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내가 당신 새로 산 옷에다 아이스크림을 엎었을 때 그대로. 그때 알바비를 다 변상해야 할까봐 울어버린 건 나였고 점장에게 숨겨야겠다고 날 데리고 화장실에 간 건 당신이었지. 빠지지 않는 초콜릿 무스를 빼느라 같이 머리를 맞대었지. 어머나, 저 사람 좀 봐. 당신과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를 보며 놀렸어. 신랑이 저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으니 어쩜 좋아? 창피하지 뭐야? 당신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어. 수분 크림을 찾던 아주머니가 배에 피에 젖은 붕대를 감은 채 당신 귀에 속삭였어. 당신이 반한 그 젊은이는 이제 없어요. 만나도 같은 사람이 아닌 거야. 세월이란 잔인하기도 하지. 나는 그 사람들 속을 헤치고 가 당신 손을 붙들고 일으켰어. 여기서 나와. 이 바보들 틈에서 나와. 이 사람들은 이 과거에 못 박혀 있어. 자라지도 늙지도 않았어. 나는 나이를 먹었어. 하루에 하루씩, 한 달에 한 달씩, 한 해에 한 살씩. 시간을 몸에 싸우며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야. 10년 전보다 더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어. 몇백 년 전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 내일은 하루만큼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될 거야. 내년에는 또 한 해만큼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눈을 떴을 땐 내 배에 있었어. 다른 것들과 함께 떠다니고 있었어. 반지가 노래하는 것만 그대로였어. 나는 눈을 감았고 다시 떴어. 눈을 떴을 때는 당신이 와 있었어. 내 몸 위에 겹쳐 누워 있었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위에 있는 거였지만 여기서 아기를 낳자. 당신이 말했지. 내가 웃었어. 여기서? 빛의 속도로 흘러가는 이 세계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상에서, 그러면 그 아이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그 시간선이 그의 고향일 테니까. 당신이 내 귀에 속삭였어. 오히려 느리게 흘러가는 다른 시간선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거야. 그 애는 우리처럼 다른 시간대에 이를 때마다 무서워하거나 낯설어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스물에서 스물한 살이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만큼이나 1000년이나 2000년의 세월을 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겠지. 지나간 시간을 서러워하지 않을 거야. 사라져가는 것들을 보며 울지 않을 거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생각할 거야. 그 애는 우리처럼 더듬거리지 않을 거야. 중력에 묶여 방황하지도 않겠지. 무한의 끝까지도 나아갈 거야.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래, 괜찮을 거야.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14번째 편지. 항해 9년 5개월째. 지구시간 모름. 바깥에 나가서 돛을 수리하는데 알람이 울더라. 태양풍이 온다는 거야. 나는 알람을 듣고도 밖을 보고 있었어. 그저 별무리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었지. 알았어. 내가 알람에게 말했어. 죽으려는 건 아니었어. 5분의 여유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충분히 대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니, 모르겠어. 그저 별무리를 바라보았어. 시간 저편에서 빛나는 무수한 삶들을 생각했지. 나는 4분 뒤에 배로 돌아왔어. 1분 안에 대피 캡슐에 들어갔고 잠이 들었지.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나가려 보니 문이 잠긴 거야. 울진 않았어. 그냥 이 안에서 죽으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 지금까지 죽을 수 있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죽을 걸 그랬다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어떻게 죽든 쉽지는 않았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어. 잠이 드니까 당신이 오더라. 왔냐고 인사하는데 당신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난 제 시간에 예식장에 갔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고. 신부를 이렇게 망신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야. 위로하느라 혼쭐을 뺐어. 정신이 들고 나니 정말로 정신이 들었어. 내가 정신이 드니 당신도 침착해지더라. 다리에 공구주머니 붙여놨잖아. 당신이 말해. 찍찍이로 붙여놓고는? 그러게. 내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손을 뻗으니까 그러더라. 떨어뜨리지 마라. 이 안에선 다시는 못 줍는다. 나는 깨작거리며 드라이버를 문틈에 넣어 밖에서 걸린 고리에 걸었어. 당신과 나는 초콜릿 물을 뺄 때처럼 머리를 맞대고 땀을 찔찔 흘렸어. 고리가 단단하네. 드라이버가 먼저 부러지면 어쩌지?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말했어. 하지만 그건 일어난 뒤에 생각할래. 미리 생각하면 괜히 두 배로 더 생각하는 거니까. 나는 그때 당신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때 멍하니 당신을 바라봤던 것도 기억해. 그 순간 당신과 사랑에 빠졌던 것도 기억해. 재밌네. 내가 말했어. 뭐가? 당신이 물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내가 당신을 닮으니까. 떨어져 있지 않아. 당신이 고리를 들여다보며 답했어. 우린 같은 시간선을 살고 있으니까 같이 늙어가고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지. 내가 헛웃음을 지었어. 그 지구라는 배에서 살 때처럼 별무리를 흘러가는 그 커다란 배에서 먹고 자고 자라고 나이 들었지.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어.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우린 같이 살았어. 배가 조금 컸을 뿐이지. 아니야. 내가 소리쳤어. 당신은 여기 없어. 있어도 날 만날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든 내게 뭐라도 남겼을걸? 항구 어디에 돌무더기로 하늘에서 볼 수 있게 전화번호라도 써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라디오 방송이 되고 사람 찾는다고라도. 당신이 입을 다무는 것 같았고 눈앞에서 사라졌어. 그와 함께 고리가 끊어져 나갔어. 나는 땀에 젖은 채 빠져나왔어. 당신이 이제는 이런 형태로도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 그 생각을 하자 기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 안 된다고 자신을 다그쳤지. 이제 나를 살게 하고 있었는데. 끝났어. 알 수 있었어. 이제 끝났어. 집에 가자고 생각했어.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 너무 고독하고 너무 혼자니까. 내가 당신의 그 시골집처럼 폐허가 되었으니까. 지금 끝내자는 생각도 했어. 하지만
기왕 끝낼 바에는 집에 가서 하자고 생각했어. 그런 생각을 하자니 떠오르는 곳이 있더라. 마지막 장소로는 거기가 좋을 것 같았어. 15번째 편지. 항구라고 부를 만한 건 더 이상 거기 없었어. 위도와 경도를 계산해서 갔을 뿐이야. 해안가에는 전나무 숲이 무성하게 펼쳐져 있었어. 그렇게 아름답고 큰 숲은 처음 보았어. 당신이 온다 해도 이제는 못 찾아올 것 같더라. 내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네. 불 시착해버렸어. 지형이 너무 변했거든. 해안은 엉뚱한 곳에 있었고 지대는 너무 높았어. 바다로 키를 틀긴 했는데 해수면이 생각보다 너무 낮았어. 서둘러 캡슐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나도 배와 함께 박살이 났을 거야. 잠금장치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그 안에 갇혀 또 죽었을 거고. 해안가로 나와 한참 컥컥거리며 물을 더했어. 가라앉아 들어가는 내 배를 바라보았어. 괜찮아. 나는 생각했어. 그래, 괜찮아. 지금까지 버텨주었는 걸. 그걸로 충분해. 젖은 신발에 모래가 엉켜붙어 걷기가 힘들었어. 신발을 버리고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 기다리는 나를 생각했어. 다리가 풀려 한번 넘어졌어. 한참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걸었어. 가다가 지치면 나무 밑에 쓰러져 잠을 잤어. 해가 뜨면 자고 밤에 걸었어. 그 편이 체온을 지키기 좋았으니까.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나를 생각했어. 당신이 제게 얼굴을 파묻은 채로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어. 정신을 놓고 여기가 어디던가 한참 생각하는 얼굴을 하다가 나를 보고는 반색을 하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 당신이 문가에 서 있어. 이 무거운 치마를 어쩌면 좋으냐고 뒤뚱거리고 있어. 하객들 사이로 오는 나를 보며 핀잔을 줘. 늦었잖아. 그러게. 내가 맨발에서 모래를 털며 말해. 처음이라 긴장했나 봐. 나는 멈춰 섰어. 우리가 결혼하기로 한 교회가 눈앞에 서 있었어. 당황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교회는 말 그대로 폐허 한가운데에 혼자 서 있었어. 수백 년의 세월이 다 무엇이냐는 듯이 태풍이며 비며 눈이며 전쟁이며 그런 것이 다 뭐냐고 코웃음 치듯이 마치 혼자 다른 시간의 흐름을 탄 것처럼 남루하고 늙었고 지붕 한쪽은 내려앉아 있었지만 굳건했어. 문설주에서 뭔가 후두둑 떨어졌어.
낡아서 천 끈이 끊어진 것 같았어. 떨어진 것들을 주웠어. 작고 곰팡이가 나 있었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 내가 친구들에게 준 목걸이였어. 떨리는 손으로 안에 들어있는 사진을 꺼냈지. 사진 뒤에는 예식장 당일에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같이 들어있더라. 그 후에도 계속 왔나 봐. 뒤에는 애인이나 자식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더라.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사진도 있었어. 나를 향해 손가락으로 V를 하고 있더라. 거기에 먼저 간다 임마 라고 쓰여 있었어. 항구에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내 귀에 속삭였어. 혼자라도 기분 내야지. 작은 카펫이 맨발에 밟히며 삐그덕 소리를 냈어. 발을 옮길 때마다 하얀 먼지가 향처럼 일어났어. 의자는 녹슬고 낡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어. 제단 뒤 벽에 색바랜 종이가 겹겹이 붙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 원래는 색지였을 것 같았지만 모두 회색이었어. 거기에 물먹은 글씨로 비슷한 말이 잔뜩 적혀 있었어. 다시 올게.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와줘. 내가 여기 있어. 왔다가 나를 기억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한번 넘어졌어. 일어나 다가갔어. 종이는 만지는 대로 부서져 나갔어. 종이마다 붙여진 시기가 달랐어. 수백 년 전 것도 있고 수십 년 전 것도 있었어. 몇 년 단위로 왔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았어. 한참을 그러고 있다 일어나려는데 널브러진 커튼에 붙어있는 종이가 눈에 띄었어. 벽을 따라 걷다가 커튼을 잡았는데 쭉 흘러내리더라. 그 뒤에 종이며 리본이 누군가 칼로 마구 생채기를 낸 것처럼 찢겨져 나가 있었어. 그 위에 스프레이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이는 없어. 백만 년쯤 전에 죽었을 거야. 라고 쓰여 있었어. 나는 그 앞에 오래 서 있었어. 말이 심장을 베어서 피가 통하지 않았어. 주저앉았고 그대로 오래 앉아 있었어. 다행이라고 중얼거렸어. 속은 다른 말을 했지. 그래도 나는 다행이라고 말했어. 그만둬서 다행이라고. 한참을 그러고 있다 일어나려는데 널브러진 커튼에 붙어있는 종이가 눈에 띄었어. 노란색이라서 눈에 띄었어. 노란색이었어. 색이 남아있다는 건 창에서 들어오는 햇빛에 색이 바래지 않았다는 거야. 어릴 때 창가에 놓아둔 책들이 떠올랐어. 몇 년 가지 않고 표지가 하얗게 바랬었는데. 종이를 커튼에서 떼어냈어. 잘 안 떨어지더라.
접착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었어. 작년이었을까? 한 달 전? 어제? 방금? 해가 기울며 창에 걸쳐졌어. 창에 걸쳐진 해가 은빛 커튼을 드리우며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모습을 드러냈어. 비지를 한 바닥, 새로 종이를 얹은 제단, 제단에 놓인 꽃병, 누군가 불을 피운 흔적이며 그 위에 얌전히 놓인 양은 냄비까지, 사람이 밟고 간 발자국이며 이부자리 흔적까지. 바람이 불어와 작고 낡은 종이가 우수수 떨어졌어. 햇빛이 내려앉아 글씨를 황금빛으로 비추었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여기 있어.